꼭 했는데 그래도 참고 듣고 있는데 네. 그 뒤엔 말이 그러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이렇게 뚱뚱하면 여자로 안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질문해 남자친구가 한참 망설이더니 아 그냥 동생 같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인데 그냥 동생 같지. 그때 아 내가 살을 빼야겠다라고. 그래서 얼마 동안에 얼마나 뺐어요? 한 달 반 동안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물만 먹고? 물만 먹고 누워만 있었어요. 아이고.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그, 그거 안 돼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절대 안 됩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물만 마시고 진짜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면 양배추 한 장 먹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40일 넘게요? 네네. 그러니까 살은 쭉쭉 빠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몇 킬로그램 감량했어요? 46kg까지 빠졌어요. 아이고, 75kg에서? 와, 19kg. 30kg 뺐네요? 네, 거의 그 정도. 스타킹감이 하루만에 네, 네. 하루 만에 1kg 넘게 뺀 거네요.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30kg가 빠져요? 아니 근데 그렇게 빼면 주변에서 좀 많이 반응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을 쫙 빼고 학교에 갔는데 아 신술 전신 성형했다라는 소문이 일단 가장 먼저 들었고요. 선배 남자 선배들이 밥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아하. 또 티라고. 에이 나쁜 사람들. 다 똑같아. 그러면 그 한 달 반 동안 남자친구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럼 그렇게 딱 나타났을 때 남자친구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내가 오빠 내가 살 빼니까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아 난 네가 통통할 때도 귀여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나쁜 사람. 네 그러면서 그 전에는 제 핸드폰에 다른 남자가 전화를 하면 그 전에는 아 그냥 친구겠지 뭐 이거였는데 네. 그 이후에는 아 관리 들어가죠. 네. 야 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왜 이 시간에 전화 줄까? 이런 식으로 하네. 관리를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계속 만났어요? 살 뺀 이후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사실 살을 뺐는데 살 빼고 나니까 그래도 좋아서 한 2년은 더 만났어요. 착해요, 착해. 네. 아니, 근데 너무 좋아하죠. 네, 네. 안 먹고 다이어트 하는 거는 요요 현상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요 현상도 되게 금방 오고 체질이 바뀌어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그 다음날 몸이 되게 많이 부어요. 제일 중요한 건 셀룰라이트 많이 쓰세요. 그건 운동으로 다시 빼야 돼. 지금 강심장은 누굽니까? 과연? 자, 지키나요? 지켜! 강심장! 아, 좋네! 오, 예! 중대 발표를. 아, 진짜. 네, 사실 그 강심장이 정말 저한테 정말 좋은 인연이거든요. 네. 작년에 제가 강심장에 나와서 아이가 생겼다고 그리고 아내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발표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격려와 사랑을 받았던 그렇죠 아직까지 식은 못 올렸지만 네. 저와 뿌니뿌니 이쁜이의 이세가 아이를 먼저 낳고 난 후에 예. 이쁘게 결혼식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요. 아, 네. 강심장에서 최초로 네. 제가 드디어 올해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결혼 날짜에 나갑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제 반쪽짜리 부부에서 네. 완벽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제가 날짜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언젠가요? 그래서 제가 1111이라고 적어놨던 게 네. 11월 11일. 변기수 씨의 가족 사진을 네. 아 좋아요. 어제 찍었습니다. 어저께 정말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아 예뻐요 예뻐요. 너무 아름다우시다. 아 아름다우시다. 애기 애기. 네 원래는 웨딩 사진을 찍고 나서 생겨야 되는 건데 미리 생겨서. 네. 아 너무 예쁘네요. 아내 독사진 하나. 와. 너무 신나게 찍어가지고 너무 신나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개그맨 김준호 씨가 네. 코코 샤넬하고 브라우니하고 네. 시켜준다고 호우를 내심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돔도 굉장히 짭짤하게 잘 그렇죠. 벌어드리는 것 같고 잘나가죠. 인기도 많고 좀 우리 코코 샤넬이 좀 아깝긴 하지만 남자친구를 하기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 브라우니! 예. 인사해! 네? 낯가림쟁이. 안녕, 다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내 마음속 인어공주? 네. 사실 인어공주는 저희 엄마를
뜻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아, 그래요? 그 옛날부터 발레를 하셨어요. 아.